변화된 환경을 만들면서 인생에는 고통과 기쁨이 있는데요. 그래서 행복을 망치는 지름길이 뭐냐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미나 변호사입니다. 아, 그동안 또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조금 계속 재판이 있어서 본 영상을 찍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본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이혼하면 정말 행복해질까, 이 사람이랑 정말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끝내야 잘 끝내는 걸까, 이런 것들 찾아보러 지금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혼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혼하면 행복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악연을 내가 끊어내고 단절했는데 행복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10년 넘게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이혼을 많이 도와드리고 이혼하신 분들을 많이 보고 하는데요, 이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요, 그 이혼이 행복한 순간은 처음 이혼이 딱 성립되고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내 인생을 가로막던 그 사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정말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내 인생을 막고 있던 그 장애물을 치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느낌은 한 6개월만 지나가면 없어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저는 군대는 갔다 오지 않았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어떤가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한 처음 6개월간은 굉장히 각 잡혀 있죠. 생활 습관도 군대 있었던 대로 굉장히 뭐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6개월쯤 있으면 점점 해이해지면서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원래 살던 대로 편한 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런 심리를 당연 심리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이 환경에 적응이 된 거예요. 나는 지금 이혼한 이 환경에 되게 적응된 거예요. 돌싱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이 삶에 되게 적응이 됐기 때문에 이혼했다는 이 행복은 잠시일 뿐이고 그 다음은 내가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 행복이 어떤 거냐라는 거에 이제 집중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6개월 뒤에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이혼남이 됐네. 이혼녀가 됐네. 그리고 아, 나는 뭐 이혼만 하면 좋은 사람 만날 줄 알았는데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정말 다시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의 행복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뭐 사실 기대를 하고 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 꿈꾸던 사람이 있지 않을까, 원빈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뭐 왜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원빈이 근데 나를 좋아할까요? 그것부터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환경이 이제 변화되고 나면 그 환경에 굉장히 쉽게 적응을 하게 됩니다. 쉽게 적응한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나아지지 않으면 행복감을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 발전을 나가야지만 본인의 삶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자기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내가 정체되어 있을 때는 나의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야 내가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인데, 이혼을 딱 했을 때도 그때 그 순간 행복하지만, 그 변화된 그 환경이 행복했지만 이미 그 환경에 적응됐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뭔가요? 온전히 나로서 살아가는 그 환경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나로서 맞닥뜨리는 삶은 어떤 거죠? 우리가 삶은 똑같죠. 살아가면서 지금 뭐 밥벌이 하고 밖에서 일을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업무 스트레스가 많고 또 인스타그램 열어보면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친구들 보면 어디 여행 갔네, 남편이랑 어떻게 잘 지내네, 아내랑 어딜 갔네, 어디 와서 즐겁다, 맛있는 거 먹었다, 뭐 되게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한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삶 같잖아요. 그런 삶과 비교하면 내 삶은 또 어떻습니까? 나는 이혼했고 악연을 떨쳐버렸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이건 또 왜 그렇죠?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남과 비교하는 것. 그래서 인스타그램 보면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랄까, 보여주기 위해서, 발악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제가 한 번씩은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저도 뭐 친구들의 그 인스타그램을 보면 맨날 호텔 가고 뭐 호캉스 가고 뭐 아이들이랑 놀러 가고 뭐 좋은 데 가고
보면 전 어떻죠? 전 사무실에서 기록을 보고 있고 의뢰인과 통화를 하고 있고 재판을 가고 막 이 소송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아 얘는 남편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놀러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일까요? 그 사람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바로 비교거든요. 비교. 근데 왜 내가 그렇게 비교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미국으로 가고 싶다, 뭐 어딜 가고 싶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요. 본인의 삶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나 혼자 삶에 있어서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삶의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스스로 계속 발전되는 모습을 스스로 느꼈을 때 내가 스스로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하구나 내가 이렇게 발전되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꼈을 때 사람은 누구나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뭐 꼭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집에서 살림을 하다 보면요 정말 저는 살림을 잘 할 줄 몰랐는데 어떤 영상에 팬트리 정리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소에서 그 팬트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 상자를 산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 본 대로 쫙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팬트리가 정말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된 그 모습만 보더라도 나는 굉장히 살림꾼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살림을 되게 못하는 줄 알았는데 살림을 잘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되죠. 나 스스로 발전했다는 느낌을 얻게 되죠. 그리고 제가 운동을 할 때도 처음에는 팔굽혀펴기를 하나도 못했어요. 팔힘이 너무 약해가지고 후덜덜 후덜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팔에 계속 조금씩 힘을 주면서 계속 연습을 하니까 팔굽혀펴기가 한 개, 두 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봤을 때 아, 내 팔이 튼튼해지고 있구나. 내가 이제 조금 더 무거운 것을 들어도 되겠구나. 그런 발전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라든지 자기 긍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이혼을 말씀드렸지만 이혼을 통해서 환경만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변화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변화된 환경을 만들면서 점점 발전할 수 있어야 궁극적인 행복은 거기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망치는 지름길이 뭐냐면요. 남의 인스타그램 보는 거예요. 남이 잘 사는 모습 보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부자들 영상, 부자들 돈 자랑하는 영상 보는 겁니다. 그거 보면 어떤가요? 굉장히 박탈감 들죠. 나는 부자가 아닌데. 그리고 또 나는 저렇게 막 인구부부가 아닌데 너무너무 닭살스럽게 행복하게 사는 거죠.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행복해서 사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인생 총량의 법칙이라는 그런 문구를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그 총량의 법칙이 뭐냐면요. 인생에는 고통과 기쁨이 있는데요. 그 모든 인생에는 그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기쁨의 양이 50이고 슬픔의 양이 5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40대 이전에 기쁨을 50을 느꼈다. 그러면 40대 이후에 슬픔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40 이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들을 겪어왔다. 한 50 정도의 고통을 거의 다 뭐 한 30 이상 겪었다. 그러면 나머지 날들은 또 기쁜 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총량의 법칙을 생각을 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장 오늘만 살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만 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늘 난 되게 우울해. 나는 걔처럼 행복하지 않아. 그런 돈 잘 벌어준 남편이 없어? 또는 맨날 집에서 나한테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해주는 그런 아내가 없어.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느낀다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하지만 인생은 원래 고입니다. 고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뭐 고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내가 이 인생에 있어서 지금 되게 행복하지만 또 언젠가 지나면 또 슬픈 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뭐랄까 초연하게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초연하게 별다른 일 없이 자기 발전을 하면서 나의 삶만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게 결국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듣거든요. 이혼하면 정말 행복해지나요? 이혼하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요 라는 말씀 많이 듣는데요.
이혼만 한다고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착각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가서 당장 이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혼하면 당장의 그런 법적인 부분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고통은 해결될 수가 있겠지만요. 궁극적인 내 인생에서의 행복은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고 누가 손에 쥐어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행복은 나 스스로 찾는 거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나의 발전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 너 오늘 또 1% 성장했구나. 대단하다. 너 정말 잘하고 있는데? 라고 스스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행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요즘 뭐 물가도 너무 오르고 굉장히 살기가 팍팍해졌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뭐 낙담하시거나 실망하시거나 힘없이 사시지 마시고요. 또 그런 날이 있으면요. 또 막 행복하고 그런 날이 또 오거든요. 그런 날에도 또 너무 행복해하지 마시고 그냥 아 인생이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